19일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이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 때문에 변한 거야? 다정하고 귀여운 내 여보 어딨어? 여보는 불행했나 봐. 촐랑촐랑거리던 푼수 어딨어? 우리 순둥이 어딨어? 나한테 잘해주던 꼬꼬마 어딨어? 용인 살 때 우울증이 컸나 봐. 아, 그때는 조금 다시 마음이 조금 좀 달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근데 구혜도는 달래려고 하지만 안재현 마음을 좀 닫았네요. 확실히. 그렇죠.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닫은 것 같아요. 나 돈 줘. 독립할 거야. 자기 혼자 편히 지내. 돈 줘야지. 자기 꿈인데. 아. 양평에 집을 짓는 거, 그게 독립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너의 꿈이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꼬꼬마 어딨어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냥 용인 살 때 우울증이 컸나 봐 이렇게 좀 아주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 뭐 돈 얘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드라이하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안지현 씨도 꽤 오랜 기간 그 감정의 기복이 네. 굉장히 컸던 상대를 대하면서 이렇게 습관이 좀 들어진 게 아닌가. 버거웠다라는 네. 느낌이 네. 대단히 방어적으로 네. 사람이 많이 힘들었다. 네. 그리고 조심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혼 얘기가 나온 게 이때가 구체적으로 네. 얘기가 나온 게 느낌 뉘앙스를 줬던 게 이때란 거죠. 이때부터죠. 네. 10월 19일. 네. 이후에 2019년 7월 25일 일주일 만에 구혜선 씨는요 이혼을 이제는 못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아... 나는 이혼 안 하고 싶어. 나는 하고 싶어. 나 1억 줘. 그래. 여보 왜 변했어? 노력하자. 난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구혜선 씨가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진짜 돈 목적이 아닌 것도 좀 느껴져요. 좀. 그렇죠. 네. 그냥 네. 1억 줘하고 던져봤는데 그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 변했어? 너무 당황. 그렇죠. 본인도 노력하자. 던지고 당황하고.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혜선 씨는 결혼식 뭐 비용, 인테리어, 가사 노동값을 다 정해가지고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안재현 씨가 그래 알겠어 정말 군말 없이 다 알겠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자 구혜선 씨가 새로운 걸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 아파트도 줄래? 자기는 돈 벌어서 새로 사. 돈 없어 아직. 벌 수 있잖아. 다 준다며. 다 줄 테니 이혼해달란 말 아니야? 나 돈 없어. 아... 네, 이게 메시지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네. 이제 보면은 여기서의 어떤 포인트는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3일 뒤에 7월 28일에 구혜선 씨가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날은 술에 취해서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혼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29일에는 또 다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단 팩트는 안재현 씨의 권태로 이혼을 요구했고 안재현 씨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로 정리를 하려고 해. 그리고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위자료를 줘야 해. 내가 당분간 재개하기 어려울 수 있어. 결혼은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할게. 행복해. 슬퍼 말고 씩씩하게 꼭 행복해. 바보야, 미안해. 아...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아,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 아름답게 끝나는. 이제 마무리가 다 되는 분위기인데. 네. 저는 여기서 안재현 씨의 안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방어, 담답 이렇게 하다가 안재현 씨가 이 사람이 헤어진다. 근데 처음에는 권태로 이혼을 요구하고 이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 중략이 됐지만 구혜선 씨가 결국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감사한 시간이었다로 그럼 내가 공식 입장을 내겠다. 그러니까 안재현 씨도 약간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미안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다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나 이혼 안 할 거야. 난 더 이상 우울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이혼할 거야. 집 줘. 이미 9천만 원 줬잖아. 당신 마음이 변심한 건데 알몸으로 나가.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현금이 있니 뭐가 있니?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 전국적으로 이혼녀가 되게 생겼는데 알몸으로 나가.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이유를 다 나한테 떠넘기지 마. 아, 내가 이거 필요하네요.